일주일에 한 번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척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긴의 TV입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세계적인 역학조사에 의하면은요, 한국인은 성에 관한 관심도가 꽤나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요, 성에 관한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조금 뒤로 숨고 수줍어하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마음속으로는요, 성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호기심도 꽤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과연 1년에 성생활을 몇 번이나 하나 하는 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성관계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를 또 연구한 대학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델 하우징 의과대학에서요,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척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과연 세계인은 1년에 몇 번이나 성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1개국에서요, 3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10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10위는요, 바로 호주라고 합니다. 호주는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허가된 나라이기도 한데요. 1년에 108회의 성생활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113번으로 9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8위는 폴란드, 7위는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똑같이 횟수가 115회로 7위와 8위에 각각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6위인데요. 6위는 영국으로요, 118회라고 합니다. 5위는 프랑스고요, 1년에 120회나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4위는 몽골입니다. 몽골은요, 인구가 3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휴, 글쎄, 1년에 사랑은 128회나 나누는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자, 4위까지 했죠? 3위는 세르비아라는 나라예요. 많이 생소한 나라죠? 이 나라는요, 성생활을 1년에 130회를 나눈다고 합니다. 2위는 크로아티아 134회. 그리고 대망의 1위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같으세요?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은 아직 안 나왔네요. 일본도 중국도 안 나왔어요. 자, 먼저 1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가요, 1년에 130회 8회나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1년에 100회 이상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죠. 아시아는 거의 다 안 나왔어요. 우리 주변국에 있는 일본, 중국도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10위부터 1위까지의 나라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10위는 호주였고요. 1위는 그리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눌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먼저 말씀드릴까요? 중국은요, 1년에 96회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사랑을 나눌까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63회고요, 일본은 45회의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섹스리스 부부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가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이 섹스리스 부부들의 최강국 1위 국가가 일본입니다. 과연 1년에 45회 정도밖에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시아 국가 민족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에 인색한가 봤더니요, 아무래도 살기 힘든 국가들의 그런 경향이 많겠지요. 서로들 너무 바쁘고 힘들고 회사에서 찌들려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부부 간에 이야기 나눌 대화도 별로 없고 각자 서로 자기가 쉬기도 바쁜 틈에 부부 사이에 대화 나눌 시간도 없는데 사랑이나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가 조금 더 편안해진 나라에서 부부간의 정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대화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은우의 정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63회 정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어서 빨리 100회, 120회, 그리스처럼 138회까지는 못 가더라도요. 적어도 1년에 100회 이상의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과연 몇 회나 사랑을 나눌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균의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